그런 거 하지 마요. 안녕하십니까.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. 핑 G410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제 리뷰도 해보고 무게추를 바꾸면서 시타도 해보고 얘만큼 핫한 타이틀리스트의 TS3 둘이 라이벌 구두를 갖추고 있어서 누가 더 우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인기가 많은 드라이버인데 두 개 다 이제 리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희는 골프 피팅 채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 두 개를 다 분해를 해서 낱낱이 무게, CPM, 토크, 전체 길이, 총 중량 한번 체크해 보고 그 상황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수한지 이거는 순정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체크를 해 보고 자 일단 이제 디자인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TS3 굉장히 매끄럽고 유광으로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G410 반대로 검은색인데도 거의 무광에 가깝게 마감이 돼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쪽 면으로 봤을 때는 G410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고 왜 이렇게 조금 이제 바람이 가로질러진 듯한 느낌 여기는 약간 밋밋한 느낌 근데 또 위에서 봤을 때는 완전 이제 매끄럽게 나와 있는 이 TS3 G410 위에서 좀 올록볼록 나와가지고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조금 이쪽 그러니까 바닥은 G410 위면은 TS3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젊은 사람의 취향? 네 젊은이 투입 일로 와 야, 이렇게 해야지 우리 키가 맞지 그러면은 와, 젊은 사람 크시네요 제 키가 180 넘는데 네. 야 그러면은 안 되지 다리가 짧은 거 티나는데 개인적으로는 T3가 여기 보면은 살짝 뿔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스포츠카도 보면은 이렇게 라인 같이 이렇게 한 것 같고 이게 보시면 골프를 이렇게 치잖아요 제일 많이 보는 면이 여기 윗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딱 그 간지 아니요 그 뭐야 벗 네 딱 이 유광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치는 모습이 나 비춰지는 치는 모습 그게 또 유광이 또 멋있기 때문에 나도 아까 전에 디자인적으로 이쪽이 마음에 든다는 거는 일단은 깔끔하잖아 그쵸 그쵸 깔끔히 또 도망가? 그치 느껴서 좋지 그쵸 아이폰 안 가져왔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분석실로 옮겨서 헤드 무게 안에 들어있는 무게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분석실로 가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여기서는 이 클럽의 전체 무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헤드 무게 각 헤드에 달려있는 무게추 무게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410 핑 G410 핑 소리 난다 301.5g 이번에는 타이틀리스트의 TS3의 전체 중량 311 한 19g 정도 차이 나네 샤프트 무게가 두 개가 조금 틀린 것 같아 핑 G410의 헤드 순수 무게 슬리브까지 무게라고 그랬잖아 202g 저번 주에 이제 나왔던 그 핑 G410이죠? 그거야 그걸로 하는 거야 이번에는 타이틀리스트 TS3의 헤드 무게 203.5g 거의 비슷하네 핑 G410 예, 저번 주에도 쟀었죠 이거는 이제 보면은 16g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달아보면 이상하게 16.5g이 나와요 TS3의 무게추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 세팅은 11g 12g으로 돼 있더라고 얘도 역시 똑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11g 현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컵의 무게라고 했는데 핀은 약간 불규칙한 게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대부분 얘가 저거라면 얘 무게는 거의 정직하다라는 얘기니까 얘 무게 한번 체크해 보면은 192g 여기 들어가면은 203.5g 타이틀리스트에 이제 헤드 순수 무게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처음에 무게추를 바꾸기 전 그래서 여기까지가 헤드 무게, 무게추 무게 전체 중량 이렇게 체크를 해본 거고 무게추가 없을 때 그냥 헤드 순수 무게
이렇게 한 네 가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, 뭐 차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네요. 굉장히 1-2g이 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힘들다고 봐야죠. 근데 헤드 무게가 비슷한데 지금 전체 중량에서 타이틀리스트가 19g 정도 무거운 거는 샤프트 무게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딱 정해가지고 어떻게 같은 걸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거의 랜덤으로 이제 수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무게 오차는 좀 있는 것 같고, 핑도 똑같은 샤프트라면은 같은 무게가 나왔을 거예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두의 샤프트의 강성. 강성에는 좀 오차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샤프트 무게가 틀리니까. 그래도 이 자체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우리의 목적. G410 같은 경우는 이 50g대가 많이 팔리고, 타이틀리스트 TS는 60g대가 더 많이 팔리더라고, 우리 샵에 오는 거 보면은. 근데 50g대라도 좋은 샤프트는 토크나 CPM이 잘 나오고, 조금 떨어지는 샤프트는 토크나 CPM에서 차이가 많이 질 수밖에 없지. 이번에는 이제 두 클럽의 길이. 두 클럽의 길이는 무게대는 비슷하게 나와도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, 먼저 TS3의 길이, 전체 길이 45.3, 이거 기준으로 인치 45.3인치. G410은 얘는 지금 45.6. 여기 포기에는 7호인데 이 눈금 그 인치자마다 조금씩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게 틀리다 맞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.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타이틀리스트 TS3와 핑 G410의 길이 차이는 한 두 눈금 정도? 요 정도. 핑 G410이 조금 더 길어요. 이번에는 CPM,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강도죠. 이 샤프트의 움직임을 가지고 강도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, 대부분의 CPM 측정은 이 그립 끝쪽을 물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그립을 잡은 상황에서 그 밑에서 반응하는 구간을 체크해 봤을 때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쪽 부위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. 일단 핑 G410의 CPM 297. 여기에는 이제 SR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, 여기에서 표기해놓은 수치와는 거의 비슷한 강도. 이거는 60g대 S. 당연히 TS3가 더 강하게 나오겠지, 표기상이라면은. 조금 높네. 312. 312, 13 왔다 갔다 하는데, 당연히 60g에 S강도니까 얘 TS3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거. 만약에 이게 S라고 돼 있고 60g인데도 G410보다 더 얘가 강성이 약하게 나왔다라면은 이쪽 샤프트가 훨씬 우수한 걸로 판결이 되겠죠.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비슷하고, 각 헤드의 무게에서 이제 나오는 스윙 웨이트 위치를 체크해 볼 건데, 제 예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무게에서 아까 핑 G410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한 두 포인트 정도 더 나올 것 같은 예상을 하고서 한번 웨이트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는 이제 우리가 스윙할 때 느끼는 이제 스윙 웨이트. 우리 흔히 보면 표기되는 게 뭐 D2, D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, 두 개의 스윙 웨이트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핑 G410. 얘의 스윙 웨이트는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D2가 조금 넘네요. 근데 전체 중량에서 아까 TS3가 조금 더 나갔기 때문에 웨이트적으로는 TS3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. D4. 그러면은 G410, 핑 G410보다 두 포인트가 높은 거죠. G410이 두 눈금 정도 길었고, 이번에는 TS3가 두 포인트 정도 더 나가면은 그 길이에 대한 걸 무게로 얘는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이 샤프트의 토크값.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쪽 가서 체크를 해볼게요.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샤프트를 헤드에서 빼가지고 이 두 개의 토크값, 그 뒤틀림이죠. 샤프트 양쪽 끝을 물린 토크값과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구간의 토크값은 다를 수 있으니까, 얘는 현재 사용하는 구간에서 토크값을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. TS3에 장착되어 있는 샤프트. 생각보다 높네. 4.23. 뭐 평균적으로 보면 양쪽에 이제 반응이 탄성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3점 후반대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핑 G410에 장착되어 있는 샤프트.
조금 더 기니까 약간 뒤쪽에서 꽤 높은데? 토크에서는 G410이 월등하게 떨어져. 아, 5점대가 넘어가. 높을수록 정타를 못 쳤을 때 방향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지. 정타를 못 친 상황에서 미스샷이 났을 때는 그 TS3보다, 타이틀리스트 TS3보다 핑 G410의 샤프트가 조금 성능이 더 떨어지는 걸로 수치상으로는 나왔는데, 더 정확한 거는 시타를 해보면서 어느 무게대에서, 저번 주에도 핑이 몇 그램부터는 내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 수치상으로 나타난 거고, 비교를 해서 시타를 해보면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지막에 얘가 뚝 떨어졌지만 또 헤드의 그 무게 중심축 반응하는 게 이런 게 틀려서, 핑 G410은 저번 주에 시타 해보면서 하나만 갖고 해봤기 때문에 얘에 대한 평을 했지만, 오늘은 TS3 이 두 개를 가지고 해보면은 샤프트 뭐 무게나 강성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한테 전달되는 느낌은 어느 게 좀 더 안정감이 있고 편하다라는 거는 충분히 또 수치와는 틀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타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